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축복이 조나단, 너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설레이는구나. 항상 건강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사랑해. 사랑하는 둘째 리암아, 지금까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줘서 정말 감사하단다. 짜증도 잘 안 내고 항상 환하게 웃는 너 볼 때마다 밝고 명랑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 앞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너 또한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매일 기도할게. 리암아 사랑해.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 전통을 따라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아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때 이제 침례를 줍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아기일 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려 합니다 하는 헌화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김신복 전은덕 성도님의 자녀 김선민, 또 이준성, 김예인 성도님의 자녀 이리암의 헌화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예식의 초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책임 있게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을 언약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마음에 동의할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임을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두 분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도록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 헌화식에 참여하는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오늘 헌화되어지는 이 두 자녀는 우리 세미한교회에 맡기신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 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며 칭찬과 기도로 이 가정의 양육에 협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함께 공동체로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선민, 이리암은 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화 증서입니다. 김신복 전은덕 부부는 2019년 8월 18일 자녀 김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이은상 담임 목사 드림. 예,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수고하셨습니다. 낳으시냐고 키우시냐고. 아이고. 네. 아무런 도움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화증서 이준성, 김예인 부부는 2019년 8월 18일 자녀 이리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8월 18일 담임 목사 이은상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아기들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할 텐데 오늘은 두 명이니까 먼저 우리 리암이, 이리암 우리 축복하고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선민이, 김선민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암이 먼저 한번 안아볼까요? 리암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 우리 선민이 오세요. 선민이 너도 울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 선민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세요. 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이 또 우리 리아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두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중요한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축복 주셔서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ingdom Purpose Kid,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모든 우리 세미안교회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귀한 공동체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